네, 언니. 통화 가능하세요? 여보세요? 저 지금 소나TV 찍고 있거든요. 저 일단 도영 언니부터 뭐지? 초대를 해볼게요. 도영 언니를 초대를 하고. 아, 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거 한 번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언니, 도영. 자, 연결이 됐습니다. 현영 언니랑 도영 언니. 아, 저 소나TV 찍고 있어요. 언니들 부르려고. 언니들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내일 금요일. 우리 불금을 즐기려고 제가 한한 달? 두달 전쯤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저희 집 한번 와서 주무시고 가라고, 놀다 가자고. 그거 내일로 할까요? 좋아요. 저 그러면 이제 뭐 어디로 오시라고 카톡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내일 봐서 되게 재밌게 놀도록 합시다. 네, 재밌게 놉시다. 네, 내일 뵐게요. 연락드릴게요. 네. 아, 미치겠다. 자, 이제 어제 약속을 하고 드디어 하루가 지나서 언니들이 오는 날이 됐습니다. 지금 도영 언니하고 현영 언니가 같이 오고 있어서 제가 마중을 나가려고 하거든요. 방 청소는 웬만큼 했고, 일단은 도영 언니, 현영 언니 먼저 픽업하러 가보겠습니다. 갑시다. 여기야? 네, 여기. 나 그거잖아. 나 완전 아빠한테 생활비 내가 되니까 집 좋은 데서 살겠다고 해서 집 좋은 데서 샀어. 개쭛. 그 학교에서 조금 이제 자취치고는 먼게 흠? 솔직히 말해서 자취치고는 걸어서. 아침에 버스. 아침에 맨날 그 5분이 시간 여유가 안 돼서. 그 여기. 5분의 여유가 안 돼서. 그러니까 술 먹다가 부족하면 내려오면 돼요. 아, 웃겨. 이거 왜 찍히는 거 아니죠? 아닐 거예요. 지금 켜져 있어. 찍힌 거예요? 이거 하면서 하나, 둘, 셋. 도착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오, 되게 좋다. 바라바람밤. 바라바람밤. 뭐야,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이 장면? 오, 그야, 진짜 넓게 와, 잘 해놨네. 이거 완전 치고. 어우, 야. 신발이 안 벗겨져. 신발장이 좁다, 나 여기 다쳤니? 잘도 꾸며놨네. 열심히 살고 있죠. 이거. 짠. 아, 이거 우리 맞아 홍콩 가서 사온 거. 아, 저것도. 내가 주방용품을 다 사왔어. 여자 사는데. 남자 살아요? 아, 나 이거 소나티브에서 봤는데, 이거. 맞아. 소나티브에서? 맨날. 화장품 엄청 많지 않아요? 바카스 뭐야? 피곤하니까.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하나, 둘, 셋, 짠. 미치겠다. 시키는 거 엄청 잘하네. 아, 그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언니, 이거 김치인데. 김치? 아니, 아, 이 언니 김치 좋아하잖아. 홍콩 가서도 김치 차려. 아니, 우리가 김치전 해먹자고 막 얘기 나왔잖아. 네네네. 엄마한테 김치전 어떻게 해 물어? 근데 엄마가 김치랑 나 싸준 거야, 김치를. 그래서 내가 김치 살 거라고 했거든? 대박. 와, 어머, 나 이거 파는 줄. 어머니 식당 가세요? 엄마 이런 거 싸준 거 너무 좋아해. 내가 어머니. 아, 됐다. 김치 산다고 했어. 이거 그럼 부치면 되는 거야? 밀가루에다가? 버섯이랑 부치. 와. 이거는 뭔지 알아? 쩔어, 맞춰봐. 쩔어. 뭘것 같아?
뭐야? 뭐 들어가지? 두부. 뭐야? 이게 뭐야? 계란. 뽁뽁이로 삶아. 삶은 거 아니죠? 색이죠? 어, 색이지. 귀여워. 계란 엄청 커. 진짜 크다. 와, 와 쌍알이 걸 쌍알? 아, 대박. 와, 나 어떡해. 언니들한테 막 선물 엄청 받았어요. 집 잘 풀리라고. 부자되라고, 부자되라고. 부자되라고 막. 엄마가. 물티슈 세트라는데 나 됐다고 뭐가 생기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막 반찬도 싸주려다가 지금 말한다고. 나 언니 사랑할 뻔. 거의. 너무 신경하지 않겠니? 도영이랑 소연이 다 자취하는데. 맞네, 맞네. 근데 냉장고 너무 많이 넣어. 넣어줄까요? 냉장고 안에 보면 안 되는데 엄청나게 퉁퉁겼거든요. 퉁퉁빔. 아, 또 고영아 선물 있어. 뭐예요? 뭔 선물? 짠! 뭐예요? 이거 디즈니랜드에서 아홉 퐁 갔을 때 내가 먹는 거 언니랑 잘 알았어요. 너도 알았어? 네, 네, 알아요. 이거 뭐예요? 먹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야? 위한 거예요, 한 거예요, 이거? 응? 순간 진짜 믿을 뻔. 아 이걸 어떻게 먹는 거야? 미치겠다. 초콜릿이죠? 모르겠어. 초콜릿 같은데? 초콜릿 놔둬야겠다. 안 먹고. 야 비싼 거야? 95만원짜리. 95만원짜리. 자꾸 속인다고. 야 뭐가 이렇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너 밥은 먹고 다니니? 저 밥 집에서 안 먹죠. 어떻게 된장이야? 밖에서 먹죠. 콩나물. 야 이 외국이냐고. 맥주? 숙취. 야 뭐야? 안 돼, 냉장고는 보여주기 민망하니까. 그러면 우리 일단 김치전 해먹고. 아니 갔다 올까? 장 일단 볼까? 장을 보고. 그래. 그냥 살 게 많아. 신분증도 챙겨야 되나? 우리 너무 어려 보여서 혹이나.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떡해. 안 할게요. 진짜. 안 찍혔다, 이겼다. 어떡해. 아까 안 됐던 거예요? 어, 휴지 살 때 안 찍혔던 거 같아. 근데 나오겠지? 아, 어떡해. 근데 또 이게 안 찍히고 있는 거면 또. 맞아. 어려워. 혼자 막 하기 귀찮지. 올려놓은 거에, 이제 올려놓은 게 아니라 뭐야. 얼려놓은 거에. 돈가스랑 되게 많거든요. 고기도 얼리고 그랬는데 돈가스도 뭐가 소스가 있어야지 먹는데 소스 없으니까 문제 먹고 며칠 전까지 전자레인지 넣었어요. 그래서 맨날 전자레인지 안 이용하고 바칼라니까 너무 힘든 거야. 반찬 해먹을 것도 없고. 밥 안 먹었어요? 아침에 먹는데 오늘 아침에 또 늦잠자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밥 먹어요. 밖에서는 애들이랑 막 먹어서 김치전 해놓고 반죽을 넣고 갈 테니까 네가 뭘 사야 될지? 뭘 사야 될까? 과일 소식? 과일 딸기? 너 뭐 좋아해? 딸기? 어 딸기? 딸기 좋아요. 딸기? 두부의 손길. 이런 거 미팅 하기도 좋지. 팔이 짧아서. 이거 사면 한 일주일은 먹어요. 그래? 집에서 일주일밖에 못 먹을 거면 아니요. 근데 양이 이거 개봉하고 한 달인가 그럴 거거든요. 그래? 개봉하고 1월 이거 섞여 먹고 까지라고 써있는데 유통기한이 써있는데 선영 언니가 다 먹지 않을까? 아, 이거 사면? 오늘? 저 먹을 건 이거 하나면 돼. 아니 근데 오늘 그 김치전에서 남지 않아요. 좀 김치 가능해. 그게 안에 김치전 말고 김치전.